전쟁이 발발하고 단 몇 달간 독일군은 폴란드를 휩쓸고 노르웨이를 정복했지만 아직 그들은 승리의 기쁨은커녕 앞으로 다가올 진정한 공포에 짓눌려 있습니다. 가짜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기묘한 소강 상태 속에서 서방은 드넓은 식민지의 막대한 자원으로 나날이 병력을 증강하고 엄청난 수의 전차와 항공기를 생산하고 있기에 결국 이러한 침묵을 깨고 그들의 기관총 앞으로 진격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될 것이니까요. 불평할 시간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바로 지금도 승리의 기회는 시시각각 줄어들고 있으니 오직 과감한 실행력과 기동만이 라이히를 이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무려 35년 만에 우리가 슐리펜의 뒤를 이어서 독일의 프랑스 침공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슐리펜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치밀한 계획을 위한 넉넉한 시간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니 5월 중으로 프랑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국방군 총참모부는 가능한 모든 지혜를 짜내야 할 것입니다. 과거 독일 제국의 원수였던 슐리펜은 프랑스를 상대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슐리펜 계획이라고 불리는 이 작전은 알자스로렌 방면에 의도적으로 적은 병력을 배치하여 프랑스군의 공세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주공은 벨기에 방면에 배치하여 알자스로렌에 위치한 적의 병력을 포위섬멸한다는 간단하면서도 획기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가장 참신한 점은 바로 기존의 전술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던 회전문 효과를 전략적인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 있는데 만약 프랑스군이 공세에 성공하여 독일 내륙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올수록 그들의 측면은 더욱 길게 노출되기에 이후 벨기에 방면에서 내려오는 독일군 주공이 그들의 측면을 타격해 보급선을 차단한다면 프랑스의 주공은 독일 영토에 꼼짝없이 갇혀 그대로 섬멸당하고 만다는 적의 돌파력을 포위 섬멸을 위한 추진력으로 역이용하는 당시 누구도 상상치 못한 천재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작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뭐 당연하겠지만 1940년에 우리는 저 계획을 절대 다시 재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940년에 프랑스군 또한 슐리펜 계획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들의 모든 시간과 자원을 슐리펜 계획을 파회하는 데 쏟았기 때문이죠. 대전쟁이 끝나고 프랑스는 간신히 승리를 쟁취했다지만 그 대가로 엄청난 수의 청년들을 저지대의 시궁창에 제물로 바친 그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전쟁을 치른다면 그때는 나라가 결단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빠진 프랑스는 독일이 다시는 이러한 계획을 시도조차 하지 못할 여러 억제 수단을 준비해놨으니 그 장애물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마지노선으로 그들은 알자스로렌 지방의 지하 네트워크로 연결된 엄청난 규모의 요새를 축성하여 절대로 뚫을 수 없는 무적의 방어선을 건설했으며 이는 알자스로렌 국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의 요새이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의도는 바로 독일군의 공세를 베네룩스 3국의 저지대 부근으로 한정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독일군과 프랑스군의 전면전이 면적이 작은 저지대에서만 발생한다면 저지대의 대부분의 병력을 집중할 수 있는 프랑스는 높은 밀도의 방어선을 형성하여 일방적인 방어전으로 독일군에게 큰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대전략은 바로 벨기에 배치된 프랑스의 기관총 앞으로 독일군이 달려들게 하는 철저한 방어전에 그 근간을 두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지대를 통한 공세 말고는 딱히 뾰족한 수가 없던 국방부는 결국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슐리펜 계획의 세부 내용을 조금 수정한 정도에 그치는 아류 계획으로 프랑스를 침공하려고 계획했지만 기가 막히게도 1940년 1월 10일 해당 계획의 작전 지도를 가진 루프트바페의 한 항공기가 벨기에에 불시착하는 참사가 벌어지고 이로 인해 연합군은 적어도 5월쯤에 진행될 독일군의 프랑스 침공 계획에 대한 완벽한 첩보를 획득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잔혹한 현실에 국방군 지성의 집합체라 불리는 참모본부는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혀 결국 길을 잃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대한 프랑스 침공을 늦추고자 하였고 지금을 노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히틀러는 군부의 빠른 공격을 재차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하기도 전에 국방군이 자멸하기 직전 한 야망 있는 장군은 혼란에 빠진 참모본부에 야심찬 작전 하나를 내보이니 그의 이름은 에리히 폰 만슈타인, 후대의 낫질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작전의 구안자였습니다.
만슈타인의 작전은 그 참신함에 있어서는 확실히 기존의 계획들과 그 궤를 달리하는 것이었으니 우선은 서부 전선군을 크게 세 개의 집단군으로 나눠 네덜란드와 벨기에 방면을 공격할 A집단군, 마지노선의 프랑스군을 견제할 C집단군, 마지막으로 작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덴 숲 방면을 돌파할 B집단군으로 나누고 A집단군이 네덜란드와 벨기에 방면에서 공격을 진행하면 분명히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군 또한 벨기에를 넘어 방어선을 형성하려 할 것이니 이를 노린 B집단군이 아르덴 숲을 넘어 벨기에에 위치한 프랑스군의 측면을 돌파하면 회전문 효과를 이용하여 순식간에 저지대에 위치한 적의 주력을 포위섬멸할 수 있다는 획기적이며 천재적인 작전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말대로 모든 변수가 독일군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상황에 한정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프랑스군이 벨기에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영토만을 사수하려 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B집단군은 오히려 적의 중심부로 당당히 걸어들어가 측면부를 노출한 상태로 적의 영토로 깊숙이 침투하여 적의 역습을 허용하기에 딱 좋은 처지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참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지난 몇 년간 준비한 전차사단을 모두 잃고 그대로 프랑스 육군에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애초에 몇천 대의 전차를 가지고 룩셈부르크 방면의 저 빽빽한 아르덴 숲은 도대체 어떻게 지나간단 말입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매우 합당하고 이성적인 근거를 들이밀며 이 작전이 너무나도 도박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베를린에는 도박이라면 환장하는 그 모질이 놈이 살고 있죠. 우리의 총통 히틀러 말입니다. 그렇게 결국 총통의 비호 아래 만슈타인의 작전은 황색 상황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공식적인 프랑스 침공 계획의 최종 작전안으로 승인되어 서부 전선군은 그의 작전에 따라 재편성되고 재배치되었습니다. 하긴 솔직히 말해서 이 작전이 아니라면 이제 우리에게 딱히 프랑스의 두터운 방어선을 뚫어낼 방법은 없습니다. 부디 그의 작전대로 이 모든 것이 잘 흘러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작전 개시 직전 아슬아슬하게 기초 훈련만을 마친 세 개의 기갑사단이 구데리안의 기갑군으로 배치됩니다. 이번 작전의 창끝을 맡을 가장 중요한 부대 말입니다. 무려 한 개 사단의 12개의 중형전차 대대와 6개의 차량 화보병 대대가 포함되어 있는 이 기갑사단은 완전 편성을 위해 무려 600대의 중형전차를 필요로 하지만 적의 전선을 뚫어내기 위한 최고의 충격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폴란드와 노르웨이 침공으로 인해 여기저기 퍼져 있던 항공기들을 프랑스 침공을 위해 서부 항공으로 집결시키니 비록 루프트바페는 지금까지 계속된 독일 서부 항공전에서 많은 전투기를 상실했지만 그것은 연합국도 마찬가지일 것이기에 루프트바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작전의 핵심인 B집단군이 아르덴 숲을 돌파할 때까지 모든 전력을 쏟아부어 공중장악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번 한 번의 작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5월 21일 새벽 6시 총사령부는 작전 개시 암호인 단체휘를 모든 부대로 전파하며 프랑스 침공 작전의 시작을 알립니다. 베네룩스 3국에 대한 선전포고와 동시에 A집단군은 엄청난 기세로 그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하고 A집단군에 배정된 이전 베저위붕 작전의 팔슈르메거들은 전방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네덜란드와 벨기에 후방의 항구에 또 다른 대규모 공수작전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수작전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독일 서부에서 지속적인 전투기 손실로 고통받던 루프트바페는 모든 힘을 짜내도 베네룩스 지역의 제공권 정도만을 확보하는 게 최선이었고 팔슈르메거가 위치하던 독일 서부의 제공권 장악에는 실패해 공수부대를 투하할 수송기까지 띄울 역량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프랑스 침공에서 A집단군을 주공이라 기만하기 위해 계획된 야심찬 공수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나치의 2인자인 공군참모총장 괴링은 식은땀을 흘리며 히틀러의 매서운 눈초리를 그대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뭐 다행히 강력한 전력을 가진 독일 육군은 공수부대의 지원이 없어도 허약한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군대 따위는 보이는 대로 박살내며 빠르게 그들을 몰아붙이고 있죠.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의 레이더는 로테르담에서 12개의 프랑스 사단을 관측하는 데 성공하니 잭팟입니다. 만슈타인의 도박대로 프랑스군이 저지대의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프랑스군의 모습이 관찰되고 작전은 순식간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계획대로 B집단군의 기갑군은 룩셈부르크를 지나 스당을 돌파해 서부 해안까지 진격하여 저지대의 프랑스군을 순식간에 고립시킬 것입니다. 구데리안은 그의 부대에게 각성제 사용까지 독려하며 단 한 칸의 지역에 몇천 대의 전차로 과감한 돌파를 시도하고 이윽고 그의 기갑군은 스당 방면을 지키는 8개 사단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에 정직하게 맞서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구데리아는 단단히 지켜지고 있는 스당을 포기하고 바로 아래의 랭스로 방향을 틀어 기어이 아르덴 숲을 돌파하고 프랑스의 평원에 닿는 데 성공하니 이제 그들의 진격을 막을 장애물 따위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진격하는 그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보병 때문에 그들의 후방은 아군 부대 없이 텅텅 비어있지만 구데리아는 돌격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공격을 멈춘다면 이 작전의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불과 한 달 전 노르웨이에서 프랑스는 이러한 독일의 돌파에 역공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갑사단 두 개를 통째로 잃어버려 프랑스군은 이러한 진격에 신속한 대응을 진행하는데 실패하였으니 그렇게 구데리아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아무런 방해 없이 프랑스의 평원을 지나 대서양에 도달하고 이제 저지대의 연합군은 모든 탈출로를 잃고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아쉽게도 공수작전의 실패로 인해 A집단군을 주공으로 확신하지 못한 연합군은 북부의 병력을 예상보다 적게 할당해 회전문 효과는 기존 계획보다 약해지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그들은 북부전선에 위치한 모든 병력을 포위당했고 그 덕분에 파리는 이제 우리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북부로의 침입에 성공했으니 다음은 마지노선 방면에 프랑스군을 포위하여 프랑스 육군을 완전히 끝장낼 때입니다. 연합군이 독일군의 기습에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구데리안의 기갑군은 마지노선을 끝장낼 최후의 일격을 퍼붓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지대에서 포위된 연합군은 결국 포위망을 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전멸하고 마니 그로 인해 이미 얇아질 대로 얇아진 그들의 방어선이 구데리안의 진격을 막아낼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주변의 주요 공항을 모두 점령당한 연합군은 루프트바페에게 전장의 모든 제공권을 빼앗겼기에 이것으로 프랑스 전역은 사실상 종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로마에서 독재자 무솔리니 일두체가 국민들을 향해 발표합니다. La dichiarazione di guerra è già stata consegnata agli ambasciatori. 무솔리니는 론 계곡과 마르세유를 비롯해 코르시카와 튀니지의 무장해제 등을 자기 몫의 전리품으로 얻을 욕심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배신당했다고 했죠. 무솔리니의 공격은 프랑스 산악사단에 막힙니다. 그렇게 이탈리아군 또한 이 전쟁에서 프랑스의 적국으로 참전하고 마지노선에서는 또 다른 대규모 포위망이 형성되기 직전 프랑스는 결국 모든 저항을 포기하고 독일군에 대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고작 37일, 그러니까 침공 시작으로부터 5주 만에 전 세계 최강 육군 국가인 프랑스가 독일의 군홧발에 처참히 짓밟히고 만 것입니다. 독일군은 광활한 프랑스의 영토와 그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이후 영국과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북부 프랑스만을 직접 점령하고 나머지 영토는 페탱 원수의 비시 프랑스에게 넘긴 뒤 그들과 종전 협상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번개 같은 승리를 통해 독일군은 매우 적은 사상자로 유럽 대륙을 평정하고 사실상 서부에서의 가장 큰 위협을 도려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결정적인 승리로 인해 유럽에서 독일의 영향력은 극적으로 증가하고 이후 회색지대의 수많은 국가들은 이날을 기점으로 독일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니 결국 유럽 대륙은 이렇게 히틀러의 소나기로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패배에 큰 충격을 받은 영국인들의 신문에는 매일같이 프랑스의 패배와 독일군의 번개 같은 승리에 관한 이야기가 실렸으니 어떤 이들은 독일군의 진격이 마치 저지대를 낯질로 베어낸 듯하다 평가하고 어떤 이들은 독일군이 현대전에 있어서 마치 마법과 같은 새로운 전술을 만들어냈다고 믿었으며 그리고 후제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독일군의 전설적인 승리를 정격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